저는요 세상에서 눈이 제일 좋아요. 힘찬이는 눈이 왜 좋은데? 왜냐하면 눈사람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. 보들보들한 눈은 잘 뭉쳐져서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눈싸움도 할 수 있지? 또 눈 위에 발자국을 또 올려놓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눈은 정말 재밌고 신기해요. 하지만 눈이 그치면 서둘러 눈을 치워야 해요. 왜요? 더 놀고 싶은데 왜 치워야 하나요? 누군가 눈 때문에 다칠 수도 있거든요. 가만있어봐. 자. 아파. 진조씨. 아니 보드랍돔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진 거예요? 그건 말이야 추운 겨울 날씨 때문이란다. 아 추워. 밤사이에 추워져서 금세 얼어버려. 그럼 아주 미끌미끌한 얼음길이 되고 결국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치게 된다고. 선생님, 오늘 내릴 눈도 얼어서 얼음길이 되면 어떡해요? 걱정 마 힘찬아. 쌓인 눈이 얼기 전에 쓱쓱 싹싹 치우면 되거든. 치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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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쓱싹싹 눈을 치우자. 자, 빨리 가자. 짐새 가져가. 선생님, 눈이 그치면 우리 집 앞은 제가 치울래요. 오, 힘찬이 멋진데? 칭찬 칭찬.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. 겨울길은 미끄러우니까 절대 뛰면 안 돼.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야 넘어지지 않아. 아, 선생님! 그리고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녀서도 안 돼요. 왜냐하면 머리를 커다란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. 와, 우리 힘찬이 정말 멋진데요? 정말 대단해요. 눈이 온 다음에는 더 조심하기. 우리 힘찬이와 뒤뜰 친구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안 줄 수가 없겠죠? 오늘의 칭찬 스티커는 바로바로 빙판길 안전상! 와! 빙판길 안전상이다! 눈이 오는 겨울날 다른 사람을 위해 눈을 치운 어린이에게 빙판길 안전상을 선물합니다. 우리 친구 참 잘했어요. 칭찬 스티커 받았으니 앞으로 눈길에서는 더욱 조심할 거예요. 오, 멋져요. 힘찬이도 친구들도 눈이 오는 날에는 더욱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요. 자, 약속! 약속! 친구들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오, 난 추워. 힘찬아! 힘찬아!